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1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성을 타고 나갔던 공무원이 자진북 그 월북을 한이 후에 북한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는 정황이 포착돼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북청은 우리 공무원의 시선을 수습해서 화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어, 금강산에서 벌어진 고 박광자 씨 비격 사건 이후에 12년 만에 민간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이 최종 확인될 경우에 남북 관계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 집권 4년 차 이제 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물민 노력을 많은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도와줄까 저렇게 도와줄까 여러 가지 북한을 돕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. 에, 그런 와중에 우리 민간인이 또 북한에 의해서 총격 사망한 사건이 이, 에, 발생한 것을 보입니다. 자 국방부에 따르면은 지난 21일 오후 12시 51분쯤 소연평도에서 남 남쪽으로 약 1.9km 떨어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던 공무원 A 씨, 지금 목포 어협 뭐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이라고 합니다. 목포 서해업 지도관리단 소속. 이 A 씨가 올해 나이가 47인데 A 씨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해경이 접수를 했습니다. 자,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A 씨가 보이지 않자 동승자들이 찾아나섰지만 배 안에서는 A 씨 신발만 발견됐다는 겁니다. 자, 신고를 받고 해경과 해군 함정은 물론 이 해수부 선박, 항공기 등한 20여 대가 출동해서 술종 해역을 수색했지만 A 씨를 잡지 못했습니다. 자, 그러나 이날 군과 정보 당국은 A 씨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군의 한 소식 등은 여러 첩보를 종합한 결과 A 씨가 북측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북한 경비경이 총격을 가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. 이후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북한 측이 화장을 서두를 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 첩보를 종합했다는 것은 북한 쪽에 서로 통화하고 있는 감청을 했다든지 또 거기에 있는 뭐~ 관계자 우리 쪽에 심어놓은 관계자라든지 또는 북측 관계자 측을 통해서 연락받은 건지 어쨌든 우리 어, 군 소식통에 이걸 확인을 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. 자 군은 국방부 기자단의 이번 실종 사고를 알리기 에 앞서서 지난 오전에 민홍철 국계 국방위원장에게 먼저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음?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이 소식을 알고도 지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또 문제입니다. 자 A 씨에 대한 정보를 북한 측의 통신 내용을 감청 또는 북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여당 국방위 관계자는 합참이 이번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A 씨가 월북했을 가능성과 조류에 떠내려 조류에 떠내려 갔을 가능성 두고 조사 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군 당국에 따르면 실종 당시 신발이 남아 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있어서 A 씨가 단순 실종인지 아니면 고의로 월북했는지 단정하기 또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통일부도 관계 당국의 확인과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A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비격돼서 사망했다는 것이 최종 확인이 된다면 남북 관계에도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, 없습니다. 예, 고 박왕자 씨 비격 사건 당시에도 북한은 경계병이 우발적으로 총격을 강한 것이다. 이렇게 해명했습니다. 만약에 이번 사건에도 총격이 있었다면 북한이 상부 지시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 가능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북한은 지난달 말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 국경 1km 이내에 접근한 사람에게는 이유를 불문하고 발포해 사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는 중화권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. 자,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남북 간에 평화가 왔다 선전해온 문재인 정권으로도 큰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. 응? 여러 가지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북한을 돕자 또 어제 그제 유엔의 화상연설을 통해서 이제 종전선언을 하자. 응?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던 이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어, 북한으로부터 오히려 총격을 받은 것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줬으면 그게 돈이 바로 어 미사일로 핵미사일로 돌아왔다면 또 문재인 정권에서도 지금 이렇게 평화 쇼를 벌였는데 바로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 총격 사망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.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남북한의 이 평화 뭐 쇼가 다 거짓이고 위선이다. 위선. 뭐 손잡고 백두산에서 어, 양 정상이 손을 잡았다. 그리고 뭐 냉면을 함께 먹었다. 온갖 이벤트 쇼를 벌였지만 그게 전부 다 위장이고 가짜였다는 것이 어, 드러나는 것입니다. 자 국방부도 어, 오늘 공식 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에, 이게 문재인 정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 어, 우리 국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실체를 알아야 되겠다.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소에 대한 실체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알고, 어,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, 문재인 정권이 이 사건을, 자국민이 북한 군행에서 총격 사망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예의주시해 봅시다. 성창경TV였습니다.